쟤는 왜 주색이죠? 뭔가 연결이 안 되는 건가요? 소리가 났거든요. 자, 얘들아. 얘들아? 네. 이거 한다, 아세이에, 유세요, 이거 한다? 이런 거 안 해, 요즘에? 선생님, 어릴 때는 이런 거 유행이었는데. 내가 오른손을 들면 너는 왼손을 들어, 뭐 이런 거. 여러분, 있잖아요. 그, 문법이라는 거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법입니다, 법. 법이기 때문에 전 단계.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수업을 빠져서 시 수업을 못 들었다고 해서 다음 주 시를 이해 못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문법은 만약에 오늘 의문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쭉 이어지는 의문 변동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 하시고요. 사실 중학교는 여러분들이 의문 변동을 맨 마지막에 외워요. 근데 고등학교는 의문 변동을 제일 처음부터 배워요. 그래서 원래는 문장 성분부터 배우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 의문 변동을 먼저 넣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중학교 때 다 배우고 왔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 같아요. 도윤아, 뒤에 문 좀 닫아줄래요? 문이 자꾸 열리네. 누가 자꾸 들어오고 싶은가 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문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있다는 걸 전제로 수업을 한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려요. 자, 일단은 여기 일따라 국어 문법 지금 새 책이라 기분 되게 좋잖아요. 너무나 여러분 좀 다행인 게 선생님이 그래도 여러분들은 문법 숙제는 당장 많이 내드리진 않을 거예요. 문제를 내고 그런 건 아닌데 대신 쪽지 시험은 종종 봅니다. 왜냐면은 자기 걸로 이렇게 외워두질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면 본격적으로 중간고사, 지금 이번에 중간고사가 좀, 좀 빨라져가지고, 이번에는 좀 안 들어가는 분위기인데, 원래 중간고사, 1학년 중간고사에 바로 문법이, 의문변동이 시험을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애매한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등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고전을 넘지 못한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걸 잘하면 그만큼 플러스라는 거. 어렵게 난이도 조절 용어로 많이 쓰십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의문이라는 걸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라는 걸 배워서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한번 상기시켜 보려고 합니다. 형태소, 그 다음에 형태소들끼리 모여서 만들어지는 단어. 그 단어들이 모여서 뭐가 이루어져요? 문장. 문장. 그래서 문장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진짜 싫어하는 어문 규정까지.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국어사. 라고 해서 고대국어는 어땠고 중세국어는 어땠고 이게 수능에서 다루는 문법의 전부입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 고 1, 2 수준의 교재이긴 한데 어쨌든 선생님 수업은 거의 고3에서 다루는 것들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문법은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진짜 중요해서 중학교 교과서에 진짜 찔끔 나와 있거든요. 찔끔찔끔. 그럼 그 찔끔찔끔들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그 개념이 잘 안 서요. 대신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 이걸 다 알아야겠다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만약에 얘들아 이건 고3 수준이야 이건 고2 수준이야 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미리 본다 예고편을 본다 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돼요. 겁먹지 말아요. 근데 굳이 하는 이유는 뭐다? 문법이라는 거는 긴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찔끔찔끔 해가지고는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돼. 선생님이 볼 때 그래. 그래서 그냥 한번 여러분 이제 중3에서 의문 배울 때 깊이 있게 쫙 한번 해주고 또 고등학교 가면 많이 걸러졌을 거 아니야. 몇 개 안 남았겠지? 그 고등학교 때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사실 문법은 수능 보기 전까지 한 네 번은 반복해야 내 거가 돼요. 지금 여러분이 잊어버린 거 정상입니다. 알죠? 그나마 그때 그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막 열심히 준비했던 친구들은 조금 기억이 날 거고 그때도 설렁했던 친구들은 뭐야 문법은 원래 포기하는 거 아니야? 원래 운명이 운명이 문법 아니야? 이러고 있던 친구들은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의문이 뭡니까? 한번 해보자. 기억을 하나. 환희야, 의문이 뭐지? 환희가 아는 선에서 말해보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돼요. 시력검사처럼 안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자, 정원이가 굉장한 자신감을 표현했는데 의문이 뭐야? 의문이요? 말을 할 때 그걸 했으면 가장 작은 소리. 오, 좀 얼추 서영이가 지금 그 정도는 나도 알지 이런 이런 서영아, 의문이 뭐야? 의문이 뭐야? 정원이가 얘기한 거 같은 생각이야?
되게 쉽게 가네. 자, 정원이가 생각한 거랑 같습니다. 저는 자 같이 해볼게요. 음운 여러분 배워보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음운의 체계 그리고 개념, 음운 변동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실제 수능에도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여러분이 3년을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음운 벌써 예, 지금 시작이 됐어요. 자, 음운 보겠습니다. 얘는 소리 음자와 운 운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음운이라는 건 음소와 운소로 나눠져 있어요. 조금 복잡한 개념으로 들리겠지만 일단 한번 음운이 뭔지 한번 얘기해보자. 여기서는 문법은 핵심이 뭐냐면 선생님이 말하면 I say yeah, you say oh가 돼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흉내내봐, 얘들아 발음해봐 그랬을 때 발음이 제대로 연습이 된 친구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체화가 더 잘 돼요. 자, 음운은 뭐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핵심은 뭐야? 이거 정말 개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말의 뜻을 구별해준대. 그럼 이게 음운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려면 말의 뜻이 구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면 되겠네요. 자, 봤더니 님과 남이야. 선생님이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거 도로남이라는 트로트가 있거든요.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 나만 찍으면 도로남이 되는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장난 같은 인생사. 가사 끝내주죠. 이 아이하고 이 아이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가 뭐가 됐죠? 아가 됐어요. 이 자체는 뜻이 있는 언니. 이 자체는 뜻이 없어요. 근데 얘가 얘로 되면서 뜻이 바뀌었죠? 뜻이 구별되네요. 그러니까 아, 이가 아로 바뀌면서 뜻이 바뀌었으니까 이러한 애들도 뭐다? 의문인가요? 의문인가요? 네, 의문이에요. 그 다음에 물과 불을 보겠습니다. 물과 불. 다른 건 다 똑같고 뭐만 달라? 미음이 비읍이 됐네. 자체의 뜻이 없지만 얘가 얘로 바뀌니까 뭐야? 의미가 달라졌네. 뜻을 구별은 해주네. 뜻을 갖고 있던 뜻이 아니야. 자기 뜻이 없어. 근데 얘가 얘로 바뀌면서 뜻이 바뀌었기 때문에 뜻을 구별을 해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아야 어야 영민들 이런 거 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한글이라고 해서 안 배웠어요? 아, 야, 어, 야, 이거 안 배웠어요? 뭐예요? 자음과 모음이죠. 결론, 자음과 모음은 음운인가요? 예, 자음과 모음은 음운이에요. 음운이 뭔데요? 이러기예요? 재수예요, 재수. 자음과 모음은 음운이에요? O, X, O죠. 자, 그 다음에 음성과 음운이라는 게 있어요. 음성은 뭐냐? 둘 다 소리는 소리예요. 자, 음성이라는 거는 사람의 좋은 기관을 통해 나타나는 실체가 있는 소리면 되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소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발화자와 발화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누가 발음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얘기야. 그러면 운은 뭐냐는 거야. 아까 음운의 핵심이 뭐였니? 어, 이거 잊지 말아야 돼.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단이야. 뜻을 구별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얘 자체가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구성원 간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성원 간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선생님 조카가 이제 아주 어리니까 4살이야. 되게 웃기게 얘기네. 자꾸 욕을 해. 욕을 한다 뭐. 어떻게 욕을 하는 줄 알아? 엄마 시방 없어 시방! 시방 없어! 뭐가 없다는 거야. 어, 신발이 없다. 신발이 없다는 건데, 신발 없어, 신발해! 이래요. 어, 그래. 걔 입속에서 나는 소린 소리야, 그지? 근데 우리 그걸 어떻게 인지해? 어떻게 받아들여? 신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이러한 구체적인 대상을 어떻게 부르기로 한 약속, 구성원들 간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지. 너희들이 똑같이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엄밀히 말하면 너희들 발음을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똑같을까? 절대 아니에요. 너희들 하나하나가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게 다 똑같은 소리일 수가 없다고. 음성은 다 다르다. 그치? 그렇지만 선생님이 너희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거라고 뭐야? 인지하는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가지고 머릿속에서 인식하는 것. 그것이 음운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정도, 이건 뭐 시험 잘 안 나오니까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음운이 뭐라고요? 대답 안 하면 대답할 때까지 물어볼 거예요. 누가 얘기나 해봅시다. 자, 의문의 종류가 뭐예요? 아, 의문의 종류예요. 의문이 뭐예요? 단위. 의문이 뭐예요, 의문이? 그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써요.
근데 얘는 두 개로 분류되네요. 그럼 우리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음은 소리만의 경계를 그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분절음은, 자 분절이 뭐예요? 분을, 분 뭐야? 나눌 뿐이야. 나눠지고 끊어진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은 애들로 나눌 수 있대요. 다시 음운이 뭐다? 뜻을 구별해주는 애들은 다 음운인데 음운도 종류를 나눌 수 있대. 뭐야? 끊어지는 애냐? 구분이 되는 애냐? 분리가 안 되는 애에 따라서 분절음운과 비분절음운. 자 우리가 분절음운을 음소라고 하고요. 비분절음운을 운소라고 해서 합쳐서 음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처음 들어요? 정리돼요? 자 선생님이 지금 계속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설명을 하다 말고 잘 꼭대기로 올라가지. 왜 그런 거야? 국어 그 문법에서는요 그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상위 개념이 음운이에요. 음운이 뭐라고요? 다시 음운이 뭐예요? 입을 다 얘기해야 돼. 다 얘기. 음운이 뭐예요? 그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단이야. 근데 걔는 종류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눌 수 있대. 분절이 되는 것, 분절이 되지 않는 것. 음운과 음운을 음소와 음소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분절이 되는 건 우리 아까 했던 거 자음과 모음이에요. 자, 곰, 놈, 몸 이러면 뭐예요? 다 똑같고 뭐만 달라요? 다 똑같고 뭐만 다르니? 뭐지? 뭐야? 이것만 다르지? 그지? 곰, 놈, 몸 여기서 뭐야? 귀엽, 미음, 미음만 다르잖아? 그지? 그거 가지고 되잖아. 근데 얘들아 이거 구분되니? 분리돼요? 귀엽과 우와, 미음 구분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볼게요. 비분절음소는 뭐냐면 비분절음소는 뭐냐면 음소라고 하는데 소리마다 경계, 소리마다 경계를 그을 수는 없지만 말의 뜻을 구별해줄 수, 즉 분리는 할 수 없지만 소리의 길이나 억양, 높낮이 가지고 말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애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하고 예 똑같이 생겼잖아. 음소는? 음소는 똑같이 생겼잖아. 자음 모음은 똑같지? 근데 같은 단어야 다른 단어야? 다른 단어야. 어떻게 구분해? 눈 하면 뭐예요? 얘는? 수어. 그럼 잘 봐, 얘들아. 장단에 따라서 뜻이 구별되네. 그럼 소리의 길이도 음운이네? 맞니? 그런데 얘는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여기에 딱 걸쳐있지? 얹어있는 거지? 분리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경계를 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비분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 정도만 아주 많이 발달을 했고요. 나머지는 사실 우리나라 말에 잘 나타나지 않아요. 중국어 같은 게 대박이죠. 성조에 따라서, 높낮이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고요. 자, 우리나라에 하나 더 해볼 수 있는 건 억양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가예요, 가. 근데 이거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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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지? 신기하지? 가? 뭐야? 물어봐. 너 집에 가? 어? 물어봐? 어, 물어봐. 집에 가? 물어봐. 집에 가? 명령하는 거야, 그치? 당장 가라고 꺼져! 뭐야, 명령하는 거야, 그치? 어, 나 집에 가. 평소야. 이 듣죠? 어, 이런 높낮이도 뜻을 구별해줄 수 있네. 맞지? 하지만 뭐야? 분절은 안 되네. 구분은 안 되잖아. 이런 애들을 비분절 음운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높낮이는 우리나라 말에는 없어요. 높고 낮고 이거는 중국 성조 같은 거에 있는 거예요. 중국어 잘 몰라서. 이거는 시험 문제예요. 이건 시험 문제인데 이거는 내신에서 좋아해요. 내신에서. 이거는 그래서 가끔 수능, 그러니까 한 번 수능에 나온 적 있다 이거? 그래서 이건 너무 했다 그랬어. 아, 수능에서 이걸 하면 어떻게 이거 암기식인데. 이거 암기예요, 암기. 내가 외워두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는. 한 번 이거 나왔어. 내가 깜짝 놀라서 미쳤네, 수능에서 이제 이런 걸 내네. 어, 뭐 미친 거 아니야? 우리가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안 보이는데 한번 나오긴 나왔어요.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일단은 힌트를 조금만 드리면 이거예요. 신체와 관련된 것들이 좀 짧은 소리가 나는 경향이 있다. 자, 아까 눈은 짧고 눈은 길고 그 다음에 밤 먹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깜깜한 밤은 짧은 거예요. 알겠죠? 나이트. 자, 근데 목이 별표예요. 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첫 음절이 뭐야? 첫 글자, 맨 앞글자라는 얘기예요.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야. 긴 소리로 발음이 되는 밤의 경우도 군밤처럼 뒤로 가면 안 나와. 짧은 소리로 바뀌어.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군밤이라는 건요. 이 군이라는 걸 붙는 순간 뭐예요?
밤이라는 게 식별이 돼버리죠. 밤이 딸랑 하나가 있으면 얘가 어떤 밤인지, 깜깜한 밤을 말하는 건지, 시간적인 밤을 말하는 건지, 먹는 밤인지 모르는데 깜깜한 밤은 구울 순 없잖아. 그러니까 군밤이 되는 순간 뭐야? 얘는 그냥 밤이라는 걸 확실히 식별할 수 있죠. 그래서 굳이 길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발 어떻게 된다고요? 신체에 관련된 게 주로 어떻다고요? 짧다고요? 발 해보신 거 발. 발은 뭐냐면 여러분 중국집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앞에 해놓은 거 있죠? 이런 게 발이야. 쳐놓는 거 이렇게. 여름엔 되면 현관에 발을 쳐서 가린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쪽에 가볼게요. 자, 음절이 뭔지 여러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음절이 뭐냐. 음절을 알아드립니다. 음운이 합쳐지면 음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음음이 합쳐져서 음절을 만들게 되는데요. 자, 하나의 종합된 음의 느낌을 주는 말소리. 말 더럽게 어렵네. 한 번의 소리는 소리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말에서는 한 글자가 한 음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술형 같은 거 쓰실 때 삼음절로 쓰시오, 삼어절로 쓰시오, 이거 가지고 헷갈렸던 거 경험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음절은 뭐다? 대답할 때까지. 음절은 뭐다? 한 글자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어절은 뭐예요? 띄어쓰기의 단어예요. 띄어쓰기의 단위. 삼어절이다 그러면 두 번 띄어써서 세 개의 덩어리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옆으로 가볼게요. 문제 풀어보죠.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 추상적으로 인식하는 말소리. 뭐예요? 음은 잘했다. 그 다음 2번. 2번은 뭘까? 음성. 그치? 사람마다 다른 거 음성. 알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마다 소리가 다 달라도 그것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서로의 약속은 음운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좀 쉬울 거예요. 자, 지금 볼게요. 그러니까 동생의 재채기 소리는 음운이에요? 아니죠. 밖에서 나는 빗소리도 음운이 아닙니다. 아빠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소리 자체는 음성이에요. 그 다음 국어의 음운은 무슨 음과 무슨 음은? 분절과 비분절. 잘한다. 자, 지금 보기에서 단어의 뜻이 달라지게 하는 음운을 한번 찾아볼게요. 뭐예요? 아와 오. 그치. 그러니까 아와 오 자체는 의미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아가 오로 바뀌는 순간 뜻이 구별되기 때문에 얘는 음운이다. 음운 중에서도 경계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분절음은 음소다. 맞아요? 그 중에서도 모음이다. 모음을 배울 거예요. 자, 정리를 계속 선생님이 지금 체계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문법이라는 건 여러분이 서랍장을 만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네, 분류를 잘할 수 있는 지금 장을 짜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거기다 탁탁 집어넣는다는 기본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음운의 장을 채우고 있어요. 자, 다음 미출친 소리 중에서 단어 중에서 소리의 길이가 더 긴 단어 뭐라고요? 신체가 어떻다? 짧다. 이거 짧아. 이거 더 길어요. 그 다음에 밤은 먹는 밤이 길고 시간의 밤이 짧다. 알겠죠? 나올 때마다 이거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 특히 학교에 가셔서, 고등학교에 가셔서 이걸 배운다고 뭐 중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어요. 중학교 때 배우면은 그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 정도는 외워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거 공부하실 때, 이건 공부 요령인데 이걸 자꾸 체화시켜야 된다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자꾸 써야 돼. 머리를 밤 뭐 이렇게 밤. 밤? 뭐 이렇게 혼자 해야 돼. 진짜 미친 여자처럼 원래 공부 그렇게 하는 거야. 난 옛날에 그랬어. 어릴 때 막 가정 이런 데서 막 영양소 같은 거 나오면 먹을 때마다 멸치를 먹을 때도 칼슘을 먹고 있네 막 이러면서 당근을 먹어서 눈이 좋아지겠어, 비타민 A 막 이러면서 진짜 그렇게 공부했어. 그래도 정상이야. 자, 문제 볼게요. 보기에 음운카드를 활용해서 여러분 고1 학력평가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음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래요. 자, 미음, 기억을 차례로 사용하면 먹이라는 단어를 만들 수 있고, 먹의 가운데 소리인 대신지 가운데 소리냐, 처음 나오는 소리냐, 마지막 소리냐, 끝 소리냐, 이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오는 자음이 초성, 중간에 오는 게 가운데 소리가 중성, 가운데 소리 중성, 마지막에 오는 것이 마칠 종자를 써서 끝 종자를 써서 종성 받침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어 대신에 오를 사용하면 목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목과 곰에서 보면 초소리는 끝소리가 있고 끝소리는 첫소리가 있는 거 보니까 맞는 말이네. 먹, 목처럼 가운데 소리는 첫소리에 오른쪽에 써야 하는군. 이거 오른쪽에 쓰면 어떻게 돼요? 무섭죠? 이것도 우리가 흔히 쓰고 있어서 모르지만 되게 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랬으면 안 돼요. 답은 4번입니다. 목, 먹, 곰, 검처럼 문문의 결합에 따라 의미가 다른 여러 개의 단어를 만들 수 있고. 괜찮죠? 자, 이제 드디어 우리의 꽃. 얘들아 있잖아. 이 표는 무조건 외워야 되고 시험을 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표를 외울 때는요, 중요한 거는 이해를 동반해서 외우셔야지 그냥 외우시면 안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의문의 종류에, 자, 의문의 종류에 뭐와 뭐가 있었어? 이건 근데 아직 안 배웠어. 지금 학교에서 배울 거야, 이제. 이번에 배웁니다. 아직 1학년, 2학년 때 안 배웠을 거예요. 안 배웠죠? 의문 책에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공부를 했는데 공부했어. 괜찮아요. 이제 하면 돼요. 고1인데 처음 봐요 이러면 진짜 무섭지만 여러분 중3이라 괜찮습니다. 의문이 뭐라고요? 이건 대답해야 돼요. 그래요. 뭐 맞는 걸로 할게요. 뭐라고. 너무 감동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한 번에 해서 10별이 안 될 정도로 대답을 해줘서 너무 좋습니다. 일기 써야지. 그리고 니네 우리 이제 막 코로나가 좀 끝나고 우리 생일 파티도 하고 재밌는데 어린이집처럼 1월 생일 모이세요. 1월 생일 손 들어보세요. 2월 3월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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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많네. 2월 왕관도 다 씌워놓고 3월 4월 5월 5월 빵명 6월 빵명 7월 뭐야? 여름을 기피하는 이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월도 없어? 그런 거 재밌겠다. 코로나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치? 얼마나 재밌을까? 이거 꼭 하자 그런 거. 막 초코파이 올려놓고. 알았지? 설레네. 자, 해보자. 의문이 뭐라고요? 뜻을 구별해주는 말의 최소단위요. 오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문과 무슨 의문?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자,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분절 의문에는 크게 뭐가 있다? 자음과 모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자음과 모음의 체계표를 왜 알아야 되냐면 이게 음음 변동의 아주 기본이 됩니다. 음음 변동이 일어나는 원리를 이해하려면 이 자음 체계표를 완벽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이게 왜 일어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게 왜 이러는 거지? 멘붕이 오시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시험도 볼 겁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자음 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음이라는 것의 체계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기준이라는 게 있겠죠. 기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같이 보면은 이 수능 내신 둘 다 자주 등장해요, 얘는. 물론 이제 내신에서는 다 주고요. 수능에서는 이걸, 내신에서는 이걸 구멍 뚫어놓는 학교도 가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짓은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런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아예 표를 통째로 외우셔야 된다고 봐야 되고 수능에서는 주어집니다. 주어지지만 내가 이걸 알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외우시라고 추천드려요.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음이라는 것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공기의 흐름이 좋은 기관에 의해서 장애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 장애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 어딘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발음을 할 때. 아시겠어요? 어딘가에 탁탁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혼자 발음, 이렇게 혼자 발음할 수 없고. 특이한 건 얘는 혼자 발음할 수, 이거 혼자 발음할 수 없잖아. 선생님, 디귿이잖아요. 아, 그건 얘 이름이지. 발음이 아니야? 얘는, 쌍디귿 아니에요? 그럼 이름이야. 발음 혼자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좋은 기관의 방해를 받는 거야. 그 다음, 소리를 내는 자리와 좋은 위치적 게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서 위치와 방법에 따라서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구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실제 발음을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하자고 하면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제발 했으면 좋겠네. 자, 얘는 혼자 발음 못해요.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영향을 덜 주는 으 발음에 으야 으라는 모음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 뿌 흐, 무. 안 알고 있는 사람 재수야. 으, 다시. 으,
뿌뿌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열심히 따라해야 쉽게 이해돼요. 뿌뿌뿌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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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다시. 자음은 좋은 기관에 방해를 받는다 그랬어. 어디에 자꾸 걸려? 뿌뿌뿌뿌. 뭘 계속 움직이게 돼? 입술이야. 입술을 내는 소리란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뭐다? 입술 소리예요. 자, 입술을 붙이고 소리 내보세요. 절대 안 되죠. 입술을 벌리고 내보세요. 누구죠? 이거 발음 어떻게 돼요? 입을 벌리고, 입을 벌리고. 절대 안 돼요. 허허허허 이렇게 돼요. 됐죠?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 입술 소리입니다. 입술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걸 읽어보세요.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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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자, 어떻게 돼요? 혀 끝이 여기에, 요 안쪽에 붙지, 요 안쪽에. 윗몸 안쪽에. 맞아요? 그 아니면 병원 가봐야 돼.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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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그래서 얘를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잇몸에서 나는 소리라고 해서 잇몸 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한자로 그거 우리는 치조라고 합니다. 혀 끝이 윗잇몸 안쪽에 닿아요. 바깥쪽에 닿는 거 아니에요? 나오면 안 돼요. 혀가 입 안쪽으로 뜨뜨뜨 어 쯔뜨 느르 다 어때? 그쪽에 발음 나지? 쯔쓰느르다 거기서 발음 나죠? 그죠? 위치에 따라서 얘는 그래서 잇몸 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보자 이거. 그그그그 크크크으 얘는 즈즈즈즈즈크크. 자, 잘 봐, 얘들아. 이제 너희들 혀를 가지고 너희들 입속 탐험을 할 거야. 지금 치조음에서 끝났잖아. 그 다음에 혀를 뒤로 좀 보내봐. 그러면 좀 단단한 입천장이 나와요. 단단한 입천장. 맞아요? 그 다음에 더 안쪽으로 가보세요. 말랑말랑해지죠? 아니면 병원 가야 돼? 다시 잇몸 끝에서 출발을 해서 이쯤 가면 단단한 입천장이 나와요. 맞아요? 그 다음 뒤로 가면은 점점 말랑말랑해져요. 자, 보세요. 그래서 뭐다? 자, 말랑말랑한 부분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연구경이라고 합니다. 말랑말랑한 부분 뒤에. 그렇지? 그 다음에 그 앞에 뭐야? 좀 단단한 부분을 센 입천장. 그래서 경구경, 연구경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해볼게요. 위치가 여기가 먼저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볼게요. 즈, 즈, 츠. 혓바닥 앞부분이 분명히 여기 가서 닿아요. 즈, 즈, 츠. 맞죠? 얘보다는 좀 뒤로 왔고 약간 딱딱한 부분에 이 혀 이쪽에 가서 닿아요. 아까는 이 혀 끝이 여기 닿고. 맞지? 어, 그래서 얘는 뭐다? 센 입천장 소리, 경구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센 입천장 소리, 경구경음, 즈, 즈, 츠. 한 번 더. 쯔쯔쯔. 자, 이번에는 뭐냐. 말랑말랑한 데 가볼게요. 말랑말랑한 데서 소리가 나는 그. 더 뒤로 가죠, 확실히. 그. 그. 크. 크. 어, 이쪽이 여기다. 그 앞쪽에 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닿나? 안 닿나? 싶을 정도. 그. 그. 이쪽이 접히면서 이쪽에 닿는 소리. 그걸 우리가 연구의 음. 말랑말랑한 구개. 덮개란 얘기예요, 이 천장. 알겠죠? 어, 구개음화. 니네 구개음화 들어봤니? 구개음화? 어, 거기서 나온 거. 이게 되잖아요. 진짜. 그래서 구개음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어디서 나요? 어. 목에서 나는 소리. 자, 그럼 우리가 뭐가 됐냐면, 좋은 위치에 따른 분류는 끝났어요. 자, 이번에는 아까 뭐라고 했죠? 자, 조음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입술에서 나는 소리들이 쭉 있고 뿌뿌뿌 드뜨뜨 스스르르 그 다음에 쯔쯔쯔 쿠쿠쿠 우 그 다음에 흐 했니? 맞아요? 이번엔 조음 방법과입니다. 조음 방법 여기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별 표치세요. 너무 중요해요. 왼쪽에 설명 있잖아요.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울림 소리라는 건 발음할 때 목청이 떨리는 거예요. 목이 울린다는 거예요. 목이 울리는 소리를 말하는 것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모음은 울림 소리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이 음운변동 배우시면 아실 거예요. 계속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안 울림 예사소리일 때, 울림소리일 때 막 이런 표현들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모르면은 많은 거예요. 자음 중에서는 자기 중에요. 자음은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인데 자음 중에서는 일부만 울림소리입니다. 뭐예요? 느무으느.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노, 란, 양, 말. 노란 양말 이렇게 외워요. 배워본 적 있어요 혹시? 전혀 아니에요? 노란 양말. 나라마음으로 하는 애들도 있어요. 난 나라마음은 이상해. 모노레이라 외우는 애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로 하든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저는 노란 양말이 가장 인상이 깊더라고요. 노란 양말. 안 까마, 안 달아서 그런 건지. 뽀얀, 그냥 쨍한 노란색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노란 양말, 뭐, 나라 마음, 모노레일 할 때 그 많은 11개의 자음 중에 이 4개만 울림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기억 꼭 하셔야 돼요. 자, 노란 양말이 그렇고. 그렇다면 나머지는 뭐야? 안 울림 소리는 뭐야? 목청이 울리지 않는 걸로 노란 양말을 제외한 모든 자음은 다 안 울림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거기까지 아시겠나요? 자, 거기까지 아시겠다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이제 안 울림 소리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림 소리를 따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린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좋은 방법입니다. 아까는 뭘 했냐면 어디 위치에서 발음이 나는가에 따라서 구분을 했고 이번에는 소리를 어떻게 내는가를 가지고 구분하겠습니다. 크게는 안 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로 나눠놨어요. 목청을 울리느냐 안 울리느냐. 해볼게요. 목에 대보세요. 한번 이거랑 비교해보세요. 부, 무. 어떤 게 더 울려요? 얘가 훨씬 울리죠? 해보세요. 다시. 부, 뿌, 무. 드, 드, 트, 스, 느. 르, 느, 르, 르, 르. 선생님 근데 얘네도 울려요. 왜 울리게? 아까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라고 했는데 얘는 혼자 발음이 안 돼서 누구 도움을 받아? 이거 도움을 받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예 안 울릴 수는 없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얘는 이중으로 울리기 때문에 얘보다 더 울리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안 울림 소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파열음. 그 다음? 파차름. 마차름. 자, 얘는 얘와 얘의 합작품.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 따로 공부하겠습니다. 파열이 뭐예요? 파열. 좀 끔찍한 얘기인데 장파열이 뭐예요? 장파열. 터진다는 뜻이에요. 터진다는 느낌. 터진다는 건 원래 막혀있으니까 터지는 거 아니야? 막혔다 터지는 거 우리가 파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열음이 뭐예요? 막혀있다가 터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소리 나는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자, 근데 어려우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정리를 해드릴 거냐면 자, 파열음은 있잖아요. 바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뭐가요? 바다가 터지는 거예요. 바다가. 알겠니? 바다가 터지는 거야. 바다가. 아니? 바다가 터져요. 바다가. 바다가 터지는 거야, 얘들아. 바다는 터지는 거냐. 뚝에 막혀있다 터진다고 생각을 하자고. 그 다음에 걔네 세트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지? 빠, 파, 따, 타, 까, 카. 이건 들어가는 거야. 요거를 하나만 외우면은, 그다음부터 쉽겠죠? 개, 된 소리, 쌍자음. 그 다음에 개, 거슬린 소리, 얘네들은 세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찰은 뭐예요, 마찰은? 밑에 써있죠? 마찰. 입안의 목청 사이를 좁히고, 공기를 그 좁은 틈 사이로 내보내면 마찰이 일어나지. 스, 스, 쓰스 이런 마찰이지? 터지는 거 아니지? 처음부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거지? 해보세요. 다르지? 그, 끄, 크, 그 이렇게 되잖아. 그, 막아놨다가 그 차이 났지? 그지? 합쳐서 나는 게 파찰음이야. 얘는 뭐냐? 마찰도 나면서 터지는 거야. 알겠지? 즈 터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마찰을 일으키는 하는 영향도 있어서 둘 다 일으켜서 내는 소리를 파찰음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근데 이걸 외울 때는 이걸 다 기억하면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말한 대로 바다가 나머지 세트 그 다음에 얘는 쉽잖아.
이거는 수축자, 그 두 개의 공통점이에요. 그렇게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울림 소리 가볼게요. 울림 소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다? 비음. 하나는 비음이에요. 빗자에다 써보자. 콧소리. 그럼 코를 막아보면 정확해. 코를 막아보자. 잘 안 되겠지만. 무는 돼요. 무는 왜 콧소리인지 알겠지? 그드브 했을 때는 코가 안 울려. 근데 무는 하니까 갑자기 코가 울리지. 소리도 울려지고. 그래서 비음은, 자, 입안을 통로를 막고 공기를 코로 내보면서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코를 막으니까 거기가 막 울리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유음은 뭐야? 이거 딱 보면 알잖아. 흐를 유자입니다. 흐를 유. 흘러가잖아. 알겠니? 이 이름들을 다 알아야 돼. 비음화, 유음화, 부계음화, 된소리 되게 이런 걸 배우거든. 그러니까 이거 이름을 알아야 될게요. 알겠지? 너무 중요한겨.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해하기 쉽긴 했지만 배우는 건 너희들의 몫이야. 이거는 흘러가는 느낌, 르르르르르르. 어떻게? 턱끝을 이 몸의 대체, 공기를 양쪽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라서 유음입니다. 르. 르 해보세요. 르. 르. 됐죠? 자! 마지막. 너무 중요해. 나중에 터지고, 나중에. 자, 여기 보면 이게 있어. 안울림 소리를 발음하는 방법에는 파야, 파찰, 마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라는 개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써있어요. 예사소리는 가장 노멀한 소리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바다가 이거와 짝을 이루는 것들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했어서 기억나죠. 자, 안 울림 예사소리 얘는 다 뭐야? 안 울림이야. 근데 우리가 이따 음음변동 얘기할 때, 나중에 음음변동 배울 때 안 울림 예사소리란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계속. 안 울림 예사소리가 뭔지 정확히 아는 게 좋아.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이렇게 줄 거냐면 예사소리는 구, 두, 어, 서, 이렇게 외우라고 할 거야. 뭐 하라고요? 어, 구두 벗어줘. 구두 벗어줘. 맞춤법 맞지 않지만 이렇게 외우세요. 구두 벗어줘. 안 울림 예사소리 구두 벗어줘. 구두 벗어줘. 싫어도 해? 다른 거 만들어 왔니 내가? 난 내 한계야 이게. 난 구두 벗어줘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된소리는 뭐냐면 예사소리를 코두 근육을 긴장하면서 숨을 쉬는 기운이 거의 없이 됐고 단단한 느낌, 단단한 느낌으로 얘를, 아, 이거 좀 표현이 더럽긴 한데 약간 반죽 같은 걸로 생각을 할게요. 단단해진 모양. 되직하다고 하잖아 우리가. 된소리라는 게 이게 뭔가 응축되고 더 끈끈하고 단단하고 이런 느낌 들게 하는 거야. 어떻게 소리가 나겠어? 구가 더 단단해지고 끈끈해지면 어떻게 돼? 꾸가 되잖아, 꾸. 그치? 얘는? 꾸! 더 찐득찐득하고 단단하고 뭔가 뭉쳐진 느낌이잖아, 그치? 꾸덕꾸덕한 느낌이지? 얘는? 어! 얘는? 서? 쪽. 이게 뭐야? 된소리.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애들이 진짜 싫어했는데 했었어. 귀엽게 발음하면 돼. 구두 벗어주는 귀엽게 해봐. 구, 듀, 빠, 싸, 쪼. 끝도 뻗었죠? 이렇게 얘기처럼. 좀 많이 힘들어? 꿈에 나오겠어? 그렇다면 성공이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거센 소리는 이걸 뭐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숨이 거세게 나와서 거치게 크, 투, 퍼, 처, 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 거세지고 얘밖에 없어. 같은 계열이야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크, 투, 퍼, 처밖에 없어. 그래서 선생님 이걸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다르게 생각했지. 이건 좀 약간 이상한데? 자, 피카츄 털로 외웠어. 잘 외우더라고 애들이 피카츄 털로. 거센 소리는 피카츄 털이야. 어, 선생님 왜 피카츄 진짜 털 있어. 근데 이렇게 피카츄가 바람 막 맞고 있는 거 보면 막 노란색 털이 막 흩날리는 거 본 적 있지. 어, 피카츄 털 이렇게 외웠어. 됐어요? 다시 안 울림 예사 소리에는 뭐가 있어?
구두 봐서 좋아했어. 선생님 이거 실제 문제 냈었는데 어떤 애가 피카 튜토리얼하고 다 없었어. 그럼 되겠어? 내가 외울 때 그렇게 하라는 거야 지금. 진짜 피카 튜토리얼 썼다고. 빵점이야. 아 선생님 부분 좀 주시면 안 돼요? 안 되지. 왜냐? 고센토리를 쓰라고 했는데 피카 튜토리얼 그래서 구두 봤었죠? 된 소리. 거센 소리? 피카츄터. 알겠죠? 안 들린 내 소리는? 여기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 다 들어있는 거야, 얘가. 그럴 거 아니니? 어, 여기 다 들어있는 거 아니니? 재밌다. 됐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물론, 뭐, 얘는 없죠. 이 흰옷은. 이게 없습니다. 얘는 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정리를 해보면. 이걸 외우는 방법이 있어, 공식이. 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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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자, 서, 어, 자, 어, 어떻게 알았지? 그치? 바다 가자 서에 뭐 알아? 물, 놀, 이. 알아. 바다 가자 서해 물놀이 하러 이렇게 연상도 있고 바다 사자가 마누라야 뭐 이렇게 해도 하는데 난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이게 더, 더 이게 이거 딱 순서가 딱 맞잖아요. 바다 사자가 뭐 바다 사자가 이런 바다가 바다 가자 서해 물놀이 하러 마음대로 외우세요. 외우는 게 중요해. 근데 봐봐 이거를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 절대 못 외워. 진짜 미칠 것 같지 않아? 그냥 어떻게 해야 돼? 머릿속에서 표를 그려야 돼. 자음 체계는 뭘로 만들어진다? 음원 위치 맞니? 그 다음에 좋은 방법 좋은 위치 좋은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지? 그리고서 뭐다? 안 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로 나눌 수 있다 안 울림 소리에는 뭐가 있다? 파열음, 사찰음, 마찰음이 있다 파열음은 세트가 뭐였다? 바다가 있다 바다가 바다가 걔네 된 소리, 거센 소리 써주면 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마찰음에는 이런 게 있었어. 흐가 있었고 그 사이에 그것이 조합된 것 쯔쯔가 있었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이걸 다 통으로 외우라고는 못 외우면 못 외워라. 그 다음에 울림소리에는 즉 유성어에는 비음과 유음이 있는데 비음은 무느가 있었고 여기서는 유음이 쉽잖아. 유음을 빼버리면 되지. 맞죠? 그래서 요 표를 외우는 것이 제가 이거 지금 좀 미리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은 다른 학교 아니 무슨 국어를 안 본다고 하더라도 다들 바쁘기 때문에 그죠? 4월 달부터는 시험 공부 좀 하죠. 3월 안에 그냥 빨리 끝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음의 방법 분류 다 끝났고요. 이제 문제 풀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모음하고 집에 이제 가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자, 안 올 줄만 알았던 기간 시간이. 자, 얘들아, 봐봐.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는 뭐에 의해서 분류한 건가요? 정말요? 입술, 잇몸, 센 입천장. 소리? 소리. 그러니까 뭐에 위치. 의해서? 위치. 위치. 조음의 위치에 의해서 분류된 거고, 그 다음에 방법은요? 자, 이 방법은 뭐냐면 막았다가 터지는 거냐 그지? 좁은 통로를 비집고 나가면서 마찰을 일으키는 거냐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냐 그 다음에 코를 울리면서 나는 소리냐 혀 양옆으로 소리를 흘려보내면서 흐를 자 그런 소리냐 그 다음에 같은 파열음 중에서도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친소리로 나뉩니다 구두 벗어줘 끝뚝 벗었죠? 아니 끝뚝 벗었죠? 그 다음에 피카츄터 네. 증강권 뭐예요? 이거요? 방법. 좋은 방법. 네. 잘 안 보이나요? 자, 다음 자음을 소리나는 위치와, 자, 이거는 사실 외우지 못했다면 해보는 게 또 제일 빠릅니다. 흔히 원수 나는 소리였니? 먹고, 망고, 목청였죠. 혀 끝이. 빨리 해보는 거야. 해보고 빨리 머리를 써야 돼. 그래야 돼, 늘어. 느, 어디부터 써요? 혀 끝이. 어, 윗잇몸 얘가 되는 거야. 크, 뒤로 확 갔지. 뒤로 확 갔어요. 여린 입천장과 혀 뒤가 만나는 거고요. 츠. 경구개가
되겠죠? 센 유천장과 혓바닥. 문문문문문 도입수. 이렇게 해보시면 되죠. 자, 으와 흐는 후음에 해당한다. 누구만 후음인가요? 이음만 후음이었어요. 그 다음 여린 입천장 소리에는 쯔쯔 츠가 있다. 여린 입천장인가요? 멍 때리지 말고 센 입천장 소리 땡 X. 치조음은 혀끝이 윗 잇몸에 닿아서 나는 소리입니까? 지금 막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맞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 마지막이었는데 9번 기영이의 디글리을 미음 미음 시옷 이웅이 입안이나 코안이 울리는 소리와 울리지 않는 소리라는 것은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인데 울리는 자음은 뭐밖에 없었어? 노란 양말 그 다음에 나머지 맞아요? 자 이번엔 스스 흐는 마찰음이다. 맞죠? 마찰음 스스 흐. 그 다음에 비음에 해당하는 건 뭐였니? 노란 양말 중에 뭘 빼? 리을을 빼는 거야. 노란 양말 중에 리을 뺐으니까 미음, 니은, 이응이 되겠습니다. 나 이거 오남이고 여러분 오남이. 이 오남이 알아? 개구먼? 남이 시비하네요. 아무튼 오남이죠 오남이. 비음 오남이. 받아들이기 힘들어? 얘들아 봐봐. 오남이잖아. 오남이. 비음 오남이. 잘 해보자 이렇게 하면. 자 공기 이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키는 거니까 얘는 두 개가 다 일어나는 거네. 막았다 터뜨리는 파열도 일어나고 마찰도 일어나는 거야. 파자름. 자 이거 되게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이거. 자 보기를 참고하여 외국 학생이 정확한 발음을 하도록 조언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지금 불고기 먹고 싶어요. 그랬어. 불고기? 혹시 불고기 먹고 싶은 거니? 응, 굴고기! 이랬어. 그랬더니 굴고기가 아니라 불고기라고 하는 거야. 물고기? 이랬어. 이거 바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불고기 되면서 정확한 발음을 알려주는 친절한, 여러분같이 친절한 우리나라 학생이에요. 자, 결국 여기서 지금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자음을 어떻게 지금 자음만 바뀌고 있잖아. 불고기냐, 불고기냐, 물고기냐, 불고기냐, 그치? 그러니까 자음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힘들게 내고 있니, 그치? 자, 결국은 봐봐. 돌과 돌은 뭐가 달라? 뭐가 다르니?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보면서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묻고 있는 게 뭐지? 아, 역시 자음의 발음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구나. 자, 그러면 비읍과 디귿을 비교해야 되는 거네. 비읍은 누구처럼? 디귿처럼 윗 잇몸에 닿게 내서 소리 내는 애예요? 아니잖아요. 비읍은 뭐였어요? 무슨 소리야? 입술이야. 입술 소리야. 양손이랑. 으, 으, 틀렸어. 그 다음에 불은 굴처럼 혓바닥을 여린 입천장에 밀착시켜 소리를 내야 돼? 아니잖아. 몇 번을 말해. 양손음이라고. 그지?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눌과 다리 두 입술을 맞닿게 하면서 빠지는 거 어때? 맞지 맞지? 불. 다 해야 되잖아. 목청을 울리지 않고가 뭘 의미하는지 말해야지. 목청을 울리지 않고는 뭐야? 무슨 소리란 얘기니? 안 울린 소리란 얘기죠? 맞는 말이죠. 반갑네. 그 다음 불은 둘굴과 달리 둘굴과 달리 폐에서 나오는 공기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면서는 무슨 뜻이니? 파열. 그지? 그러면 둘과 굴과 달리가 맞는지를 확인하면 되겠네. 구는 원래 뭐야? 확 파열음이 맞으니까. 얘네 둘 다? 바다가잖아, 바다가. 다 파열이야, 다. 다 파열이야.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야. 무슨 소리야, 다 파열인데. 그 다음에 불은 둘이나 눌과 달리, 눌과 달리 공기를 코로 내보내야 벌써 틀렸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때요? 할만해요? 네, 잠깐 쉬었다가 우리 모음 마무리 할게요.